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짝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52,500원 일단 단기 저항을 받았죠. 여기에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돌파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55,000원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좀 깔끔하게 이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봤던 시나리오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55,000원을 저항을 받는지, 그러면 눌림에서 또 공략하고요. 55,000원을 돌파하면은 그 눌림에서 또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좀 끌고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여기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고 있죠.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타라든지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으로서 오늘의 양봉에서 어디에서 매수, 어디에서 매도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조금 좀 넓은 관점으로 해갖고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기다리고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제가 지금 1년 넘게, 2년 넘게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영상이니까 꾸준히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 스타일을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느긋하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됐는데 요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고 혹시라도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채널 추가가 왜 중요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도주랑 관련된 섹터 뉴스 이런 거 보내드릴 거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받아서 뭐해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주도주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벙벙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 받아가세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저께 이 주도주다라고 해갖고 보내드렸던 게 삼육물산, 한국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 그 섹터 이런 거가 주도주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저희한테 채널 추가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시장에서 관망했겠죠. 관찰했겠죠. 물량 들어온다, 양봉 터졌다 그러면 따라 들어갔겠죠. 매매했겠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간으로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이런 것들 매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종목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임하는 것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점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저희 허브경제TV가 그 차이점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저희가 뭘 해달라 그런 게 아니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귀찮다라고 좀 무시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하시면 이런 결과물들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나는 귀찮아.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하필 내가 있는데 손실을 나면 어떡해? 그러면 이 28번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과물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걱정할 거면은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이고요. 저희가 7개월 동안 무려 28주 동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못 믿고 두려워서 신청을 안 한다? 평생 저희랑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신청하세요. 예,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준비하고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매매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이런 결과물 내가 계좌에 찍혀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간단하죠? 일단은 여기서 뭔가가 있었습니까? 중간 선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삐끗거렸는데 여기 라인에서 버텨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도망가실 분들은 도망가도 상관없지만 나는 버텨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버텼고 다시 올라갔고 돌파했고 지지했고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봉에 놓고 보면은 이거 되게 좀 짧죠? 예, 양봉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양봉인데요. 0.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양봉으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필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당장 어떤 모습이 나왔죠? 한 번에 이 조정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 소비를 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외인들도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투신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투신만 합쳐도 거의 2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들 중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 이 아래 꼬리에서 받아준 게 연기금이었다. 요 양봉 세 개에서 보여줬던 게 외인과 연기금과 투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뜻이 뭐예요? 나 여기 돌파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서 47,500원 밑에서는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55,000원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눌린다라고 하면 또 매수하고 돌파하면은 그 돌파 후에 눌림 여기를 또 접근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솔루션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끌고 가면서 타점을 잡아보고 같이 매매도 해보고 같이 시나리오 작성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주도주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중심주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뭐 테마가 있으면 테마의 대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막상 매매를 못해요. 왜? 내가 주도주가 뭔지 몰라요. 테마의 대장이 뭔지 몰라요.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뭐 오늘 드린 게 있고 어저께 드린 게 있고 일주일 전에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내 관심 종목에다가 차곡차곡 정리만 해 놓으세요. 그 안에서 매매하시더라도 이 시장에서 돈을 잃었다? 내가 이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정보예요. 이걸 저희가 뭐 돈을 받고 팔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해 놓고 이런 것들 다 받아 가세요. 결국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 놓으세요. 저희가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도록 같이 매매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저희 채널 추가하시고요. 무료 아니면 뭐 체험 뭐 이런 거 단어 하나만 남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희랑 하게 될 거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런 수익이 계좌에 찍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